꼬막 아니에요? 꼬막이에요? 꼬막? 아. 네, 맞습니다. 꼬막입니다. 꼬막이? 네, 꼬막은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맛있는 제철이에요. 자, 꼬막은요, 아주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또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부터 해서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장년층까지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특별히 과체독에 가져왔냐면요. 꼬막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약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서 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비위장을 강화시켜줘서 아까 장동희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위장은 차가워지게 되면은 잘 움직이질 못하게 돼서 정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꼬막은 어혈과 같이 덩어리가 돼 있는 것들을 다 뚫어준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꼬막이 특별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 겨울이 의외로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다음으로 많이 섭취하는 이유가 겨울에 과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체독 때문에 과일의 섭취량을 확 줄이게 되면 비타민C의 섭취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꼬막은 또 바다의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대체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꼬막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종류에 따라서 효능 차이는 있나요? 사실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그 꼬막도 보면 참꼬막, 새꼬막, 우리가 네. 피조개라고 불리는 피꼬막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 효능은 비슷비슷하고요. 크기나 이런 거의 차이인데 그리고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는 참꼬막은 실제로 그 양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에서 잡아오는 것들이라서요. 아이들이 되게 작아요. 작고 좀 탱탱한 느낌이 있고요. 그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기 양식을 하죠. 네.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피꼬막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더 크죠. 근데 문제는 꼬막이라는 것이 영양의 뭐 집약체예요. 정말 왜 꼬막을 채취하는 지역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꼬막은 영양의 보고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꼬막을 드시느냐보다는 어떤 그게 어떻게 골라 드시느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 빗살무늬가 좀 명확하고 깨지지 않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고르셔서 신선도가 좋은 꼬막을 드시는 쪽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근데 좀 충격이 과일은 맛있어서 먹긴 하지만 채소는 의무적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맞아요. 먹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채소도 많이 먹어서 저렇게 과체독이 되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예, 채소를 네. 앞으로 예. 사실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날로 먹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차가운 균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먹자니 또 맛이 또 좀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성질이 따뜻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좋아요. 성질이 따뜻한 채소란 것은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양파 또 호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질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과일도 우리가 따뜻한 성질의 것들이 있습니다. 대추라든지 귤, 뭐 석류, 레몬 이런 애들은 들어가서 몸에서 따뜻한 이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겨울철에 먹을 때 좀 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애들을 섭취해주게 되면 그런 이 차가운 과체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